영어로 생각하며 이해하는 Image of Words. 안녕하세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해 주시고요. 혹시 광고가 나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동영상 강의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House와 Home에서 파생된 여러 단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음 들어보세요. House, house. 자, 뜻은 집, 주택, 가옥이라고 하죠. 이번에는 housewife입니다. 발음 들어보세요. Housewife, housewife. 예, 전업주부로서 직장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집안일하고 하는 그 주부를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house husband. 요즘은 여자가 직장 다니고 남자가 집안일 하는 경우도 가끔 있죠. 이번에는 housekeeper. 발음 들어보세요. Housekeeper, housekeeper. 가정집이나 어떤 시설의 살림을 맡아서 해주는 사람. housewife와 housekeeper는 다르니까 구분을 하셔야 돼요. 하우스와이프가 하는 일을 대신 해주는 사람들이 하우스키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하우스워크. 발음 들어보세요. Housework, housework. 가사, 집안일이란 말이죠. 워크라는 거는 원래 집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인데, 네, 집 안에서 하기 때문에 하우스워크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greenhouse. 발음 들어보세요. Greenhouse, greenhouse. 예, 온실입니다. 우리말에서는 비닐하우스 그러죠. 영어에서는 greenhouse라고 그래요. greenhouse를 유리로 만들 수도 있고 비닐로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greenhouse gas 하면 온실가스고 greenhouse effect 하면 온실 효과고 그렇습니다. 인터넷에서 vinyl greenhouse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쓰기는 씁니다. 근데 그 재료가 비닐이냐, 뭐 유리냐 이 차이기 때문에 온실이라고 하면 greenhouse라고 해야 돼요. 이번에는 glass로 검색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glass greenhouse라고 여러 나오죠.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라고 하면 안 되고 greenhouse고, Vinyl greenhouse 하면 맞는 거죠. Glass greenhouse 하면 맞는 거고. 자, 이번에는 warehouse입니다. 발음 들어보세요. Warehouse, warehouse. 예, 창고라는 뜻이에요. Ware라는 것은 Where, where. 어떠한 제품을 말을 해요. 그래서 제품들을 쌓아놓은 집이어서 창고가 됩니다. 그래서 where가 이제 이렇게 합성이 돼서 많이 쓰여요.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것이 hardware, software죠. 이런 식으로 그 각종 제품들을 쌓아놓는 것이어서 이런 제품이 where고 이런 건물이기 때문에 warehouse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home입니다. 발음 들어보세요. Home, home. 영국식은 Home, home. 아주 비슷한데 약간 다르죠. 자, 가족과 함께 사는 집, 가정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말에서는 이두 가지를 구분을 안 하죠. 근데 영어에서는 이게 구분이 돼요. 건물로만 말할 때는 하우스고, 사람이 산다는 의미로서는 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건물, 빌딩 개념일 때는 그 하우스고 주거의 개념일 때는 홈이라고 하는데 뭐 구별을 좀더 하자면 부동산에 집을 내놨다 이럴 때는 하우스가 되는 거예요. 사고 팔고 하는 집은 하우스고 나 저기 산다, 나저 집에 산다 이런 사는 개념일 때는 홈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홈워크입니다. 발음 들어보세요. Homework, homework. 자, 학생이 하는 숙제예요.
아까 housework가 있었죠? 그건 집안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homework은 숙제가 되는 거예요. 두 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학생이 집에 가서 뭔가 하기 때문에 homework이라고 한 것이죠. 이번에는 homeless예요. 발음 들어보세요. Homeless, homeless. 자, 노숙자의 이런 뜻인데, list라는 거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home이 없다. 그래서 집이 없는 사람이니까 길거리에서 자기 때문에 노숙자라고 이제 번역이 된 거죠. 이번에는 homesick입니다. 발음 들어보세요. Homesick, homesick. 향수에 잠긴 향수병을 앓는 호미의 집이잖아요. 고향. 그래서 sick, 고향 생각에 아픈이에요. 그래서 향수에 잠긴이라고 번역이 되는 것이죠. 보통은 이런 식으로 씁니다. feel homesick, get homesick 이렇게 써요. 자, 이번에는 homemade입니다. 자, home은 집이고 made는 make의 과거죠. 그래서 집에서 만든 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홈랜드예요. 발음 들어보세요. Homeland, homeland. 고국, 조국 이런 뜻이죠. 홈이 집이고 랜드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뜻이 됐어요. 이번에는 홈타운입니다. 발음 들어보세요. Hometown, hometown. 자, 홈은 집이고 타운은 이제 마을이잖아요. 그래서 고향이라는 뜻이 됐어요. 이번에는 허스번드입니다. 발음 들어보세요. Husband, husband. 예, 남편이라는 뜻이죠. 이거를 분석을 해보면요. 허스는 하우스의 변형이에요. 그리고 번드는 dwell이라는 뜻으로 거주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란 뜻에서 남편이란 말이 되었습니다. 하우스와 홈의 구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homesick이라고 했을 때 고향이 이제 그리운 건데, 여기서 만약에 housesick이라고 하게 된다면 건물이 그리운 거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안 맞죠. 그다음에 homemade 같은 경우도 housemade 하면 건물을 하고 만든 거니까 잘안 맞는 거예요. 집에서 살면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homemade라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homeland 마찬가지죠. 이 건물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살던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거 개념일 때는 home을 써야 됩니다. hometown도 마찬가지죠. 이 town이라는 것은 그 village 마을보다는 좀큰 규모를 말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하우스와 홈의 차이점, 그리고 이 각각에서 파생된 여러 단어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단어 자체는 아주 쉬운데요. 분화된 게 상당히 많이 있죠. 그만큼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 광고가 나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동영상 강의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